재미로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듬성듬성 어서 썰기 했거든요. 듬성듬성 그렇게 뭐 안 가늘게 채 썰기를 했습니다. 맛소금 넣고 조물조물 해주세요. 양파 한 개 썰어서 넣고 나서 맛소금 위에 살짝 뿌렸습니다. 늙은 호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른 호박이라기도 하는, 이렇게 호박을 놔주면 이렇게 누렇게 익잖아요. 그거 채 썰었어요. 그리고 호박 저기 안에 부분, 이제 속부분 있잖아요. 그것도 사용해도 돼요. 뭐 좀 음식은 지저분하겠지만 이렇게 몸에는 좋으니까 드셔도 돼요. 그것도 맛소금에서 떠돌박이를, 그냥 불고기 양념 있잖아요, 파는 거. 그거를 좀 부어놨어요, 소매들구로. 그래서 이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섞어놨는 그거 가져하고 같이 먼저 야채 볶고 난 다음에 얘를 넣고 볶을 거라요. 요걸 전에 먹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전에 먹어도 되고. 식용유 넣고 채 먼저 볶아요. 제가 그냥 미리 만들어놓은 양념이라요. 뭐 고춧가루 넣고 뭐 진간장 넣고 설탕 넣고 뭐 오만대만 넣으면 되잖아요. 꼭 넣을 거라요. 소주잔 물 한 컵 정도 넣고 약한 물로 자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를 살짝 익혀줄 거라요. 차돌박이 양념에 조물조물 했습니다. 조금 넣었어요. 차돌박이 넣었고 생고추 넣고 볶았습니다. 호박은 다음에 채칼로 썰지 말고 그냥 손으로 썰어야 되겠어요. 그 채칼로 썰었는 게 다 풀려버렸어요. 맛이 어떤지 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해 먹을 겁니다. 선생님이 반찬을 만든 거 먹어보니 맛은 어때요? 호박은 똑같다. 네.